계란. 좋아. 동정아. 그냥 하시면 안 돼요? 어? 아, 됩니다. 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되니까. 10명 기다리고 있는데. 어머. 여러분, 배고프세요? 예. 한 번 더 배고프세요? 야, say ho! 아, 이 사람들이 방송을 알아? 자. 이거보다 반의 단어를 써놓아. 물어보세요. 알았어? 똑바로 해. 써라. 두 번째, 팔을 써십시오.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. 지단 만들기. 잠깐만. 오케이. And then here. 와우. 오케이, 그 다음 하나 더. 잘하셨어요. 역시 내가 할 때 보람 있어. 문제가 찾아가는데요. 뭐? 이 숟가락 빨리 갖고 와! 나눠야 될 거 아니야. 야, 빨리, 건져. 동현 씨, 건져세요, 빨리. 아, 조수가 왜 이럽니까? 터지면. 일단 해, 빨리, 야. 큰일 나, 이거 못하면. 빨리, 야, 빨리. 좋았어. 이게 목에 좋아, 원래 부른다. 생목에 좋아.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. 제가. 자, 해보세요, 동현 씨가. 계란 하나 더 넣을까요, 우리? 적어요. 좀 적은 것 같죠? 이것도 화끈하게 한 4개 정도 넣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좋아. 자, 오, 야, 잘하지 않아요, 저? 네. 좋죠? 네. 잘했어요? 네. 잘했죠? 괜찮아요, 양은? 네. 아니야, 지금 몇 명이야? 하나, 둘, 셋. 경정이, 거기 몇 명이야? 14. 14 나누기 2. 7개. 지금 계산이 됐네요, 지금. 대충 7개 정도 넣어야 되니까, 이게 마지막 하나 더. 아, 결국! 어, 수전지가. 야, 수전지가. 야, 미안하다. 야. 야, 이 손에 바닥을 다 들여놨어. 이게 뭐냐고요. 에? 아니. 오케이, 됐습니다. 자, 이제 지단 만들기 준비 완료. 자, 세 번째. 후라이팬에. 아, 방송하시냐고. 후라이팬에. 붙여야죠. 오케이. 자, 이제. 구웁시다. 자, 지단처럼. 자, 동현 씨. 어려운 건 당신이 하세요. 그냥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운데로 부어보세요, 한번. 잠깐만. 동그랗게. 오케이. 아, 동그랗게? 상관없어요. 다 퍼지죠? 응, 퍼져요, 어차피 알아서. 동현 씨가 뒤집는 거예요. 그래요? 오케이. 못할 것 같은데.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. 떡을 국물에 넣어야 돼요, 지금. 알았죠?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? 아우, 이게 떡이 무거워갖고. 네. 오, 60kg예요, 이게. 제가 할게요, 지금. 아우,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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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겼다. 이겼으니까 이거 하세요. 종현 씨. 네. 너무 크게 나가요. 뒤집을게요. 네. 아! 자, 오므라이스 완성! 후! 정정아, 감독님 전화 좀 해주라. 전화? 응. 그래? 식사하시라고 내가 부르려고, 이제. 아. 계산을 다 할까요? 감독님 주무시나? 감독님. 예, 저 홍준이요. 식사하셨어요? 식사 입고 처음에 하려고. 아, 코치님 오시면 식사하신다고요? 감독님. 응? 잠깐만, 강도가 되었어요! 뭐야, 안 오신데? 전화하면 꼭 와달라고 해줘. 난 거기까지야. 지단을 한번 썰어봅시다. 어디까지 썰어야 돼요? 도망... 팔을 일단 다른 그릇에. 오, 동현 씨 소질이 있네요. 요리 잘하는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좋아. 어, 지단 같다, 진짜. 그치? 네. 성공이야, 성공. 잘 되는데요?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정도. 맛있네요, 근데. 생각보다. 오, 맛있어. 맛있다니까요?
신님 감독님, 호수님, 여기 앉아서 드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유, 갑자기 무슨 밥 사놨으면 저를 하고. 설날이니까요. 다시 해야 되는데, 혼자. 세뱃돈! 그러니까, 갑작스러워가지고 세뱃돈 준비를 못했네. 감독님, 세뱃돈! 세뱃돈! 고추님 세뱃돈! 천 원짜리 갔어. 고추님 감독님. 맛있게 드세요. 제가. 네, 숟가락.